안녕하세요. 저 발표를 맡게 된 나영순입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된 주제는 이 야코프대 바르바리와 베네치아의 지도라는 주제입니다. 실은 지도라는 행위가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지도라는 행위가 땅이든 뭐 공간이든 이제 어딘가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던 흔적을 남기는 행위일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문명을 건설한 시점부터 지도의 제작이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의 제작이 15세기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지도보다 이제 정교하게 제작된 이러한 지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측량이나 표현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한편으로는 발생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지도를 제작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실질적인 목적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쇄와 같은 어떤 보다 이제 기술적인 제작 기술의 발전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다 많은 이제 지도들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지도 제작에 있어서 당대 어떤 중심에 있었던 베네치아라는 한 국가의 어떤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지도 제작의 목적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이 지도가 어떻게 제작되었으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주로 연구의 범위로 삼고 있는 것은 일명 접경이라고 불리우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만나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인데요. 실은 지도를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 지도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표현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지도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넣을까 말까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겠는데 그것이 주로 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지도의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들, 즉 지도 만드는 사람이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즉 어디까지를 내가 지금 이 지도의 관심사를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도 제작에서 이제 강과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지도와 그 이 시대에 일어났던 다른 일련의 지도들을 통해서 사실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지금 연구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오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같이 발표를 보면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1500년에 제작된 이 야코프 대 바르바리의 베네치아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이 가로가 한 2.8m, 세로가 약 한 1.3m 정도 되는 지도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지도이고 제가 한 장에 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을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베네치아인데 우리 이제 구글 맵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베네치아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이러한 지도 제작이 굉장히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목적을 담고 진행된 지도 제작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이런 형태를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바라보는 조감도라고 이제 일명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제 조감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조감도의 어떤 세밀성 때문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각도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즉 전체적인 각도는 예를 들면 한 30-40도 정도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세부적인 각도는 뭐 한 20-30도에서 봤을 때 보일 법한, 그게 굉장히
부분 부분별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현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당대 베네치아의 실제 모습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지도가 단순히 그냥 지도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당대 사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로도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오늘날 베네치아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 이제 건물의 역사를 추적하거나 건물의 어떤 양태 변화를 추적할 때 있어서 그 오늘날 건물의 원래의 모습들, 그 자리에 이제 있었다 없었다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까지를 사실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지도가 이제 1500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오늘날의 베네치아이고요. 실제 그렇다면 이 바르바리 이전에 그러면 지도는 어떠했느냐? 이 동시대에 사실은 살았던 사람들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이 1483년의 지도이고 1486년 그리고 1493년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들이 사실은 약간은 좀 도식화된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다. 동시대의 다른 지도들이 도식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면 사실은 이 마크 바르바리의 지도는 굉장히 사실은 세밀한 묘사로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이후에 17세기에 나타난 지도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세밀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지도 제작 이후에 이제 국가의 일종의 감시를 받은 이제 그런 측면도 이 야코보 바르바리에게 존재합니다. 물론 야코보 바르바리가 이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조차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사실은 지도의 제작자가 엄밀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베네치아의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마르코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마르코에 있는 이 도제 궁전과 그리고 이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의 어떤 종탑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 보이는 우리 일명 베네치아 지나다닐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숨다리라고 하는 이 다리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지도는 베네치아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를 지도로서 나타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이 바르바리의 지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경제력을 위시한 어떤 이 도시의 자체의 유명세가 지도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지도는 그러니까 제작을 후원한 사람이 있었고 이 제작을 후원해서 만들게 된 바르바리가 있었고 이후에 제작자가 이 지도를 베네치아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에게 지도 제작의 판매권을 요구한 그래서 우리 열심히 만들어서 지도를 팔 테니까 이 지도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관세의 면제의 권리를 달라라고 이제 국가 정부에게 이제 호소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이 관세 면제가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도시 자체의 유명세가 어떤 도시 제작에 대한 어떤 동력으로 작동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베네치아는 땅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사실은 보시면 약간 물고기의 모양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지도 밑면을 보시면 제가 사실 세부 지도를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삼지창을 들고 있는 넵튠이 사실 이 돌고래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베네치아의 이 지도의 모양 자체가 약간은 이 돌고래를 닮아 보이도록 유도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에도 이제 물고기 모양을 한 베네치아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주 사용되는데요. 사실은 당대 베네치아인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해서 이 지도가 사실은 땅 위에 있는 지도가 전부가 아니라 땅 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땅이 만나서 생기는 독특한 모양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지도 제작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한 그런 이 사례라는 것이죠. 단순히 건축의 시각, 그것을 이제 건축적인 시각으로 이제 구현하는, 그래서 조감도라는 형태, 계획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했고요. 단순히
다른 요인이 아니라 즉 어떤 베네치아 건설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존재했던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형태의 설명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도시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목표 것이 그대 추구된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지도는 그러한 이 고정된 특징들의 하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산마르코가 항상 중심인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며 산마르코가 관찰자 시점에서 즉 노인 위치 그대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45도 각도에서 내려다보인 것처럼 관찰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도시 환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왜곡된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왜곡되었다는 게 현실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다 잘 보여지는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각도 조정들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이전에 이제 베네치아를 다룬 사실 요 지도는 이제 대우나를 우리가 모양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쪽이 이제 동쪽에 해당합니다. 북쪽이 되겠죠. 사실은 약간 좀 뉘어서 사실은 보여지게 되는데 이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지도 제작이 일어나는 어떤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제 지도에서 나와 있는 어떤 수로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로를 차지하고 있는 각 세부 우리 베네치아 가면은 깜포라고 하는 작은 광장 단위로 이제 이 베네치아에 구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깜포는 사실 하나의 교회와 그 교회 주변의 가옥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소규모의 하나의 종의 교구를 이제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로 베네치아 초창기 건설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의 제작에 있어서 우리 1500년의 그 야코 바르바리의 그 지도는 사실 굉장한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528년의 베네치아 지도인데요. 이 베네치아 지도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베네치아와 그 주변의 섬들 그리고 이 외해 우리 리도라고 불리는 이제 외해 섬들과 베네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이탈리아 내부의 어떤 이러한 지역들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드러내고는 있는데 1528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바르바리의 지도 어떤 기술적인 그런 관점들이 이제 잘 활용되지 못한 즉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지도 이 베네치아를 다룬 지도의 제작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1566년의 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또 하나의 베네치아의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 지도 제작의 원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베네치아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마르코를 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형식으로 산마르코가 이렇게 도식화되어서 이제 제작되기 시작하는 사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이제 지도 제작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우리 야코프 대 바르바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실제 이 야코프 대 바르바리가 어떻게 이 지도의 제작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데요. 실제 야코프 대 바르바리는 출생과 사망이 굉장히 불분명한 사실은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략 1450년경, 사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약 1470년경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는 1512년경, 오늘날 이제 벨기에 있는 이 브뤼셀에서 이제 죽었을 것으로 이제 주장하는데요. 실제 그를 다루는 별명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실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초창기에 이 지도 제작자로 이제 이 지도 제작자로 지적되었던 사람은 이제 그 추적되었던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작가인 알브레히트 뒤러인데요. 네, 알브레히트 뒤러가 아닌 야코프 대 바르바리로 이제 판명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르바리가 자신의 그림에 사인 같은 것을 남기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카드케우스의 지팡이, 양 뱀이 이렇게 양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카드케우스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메르쿠리우스, 즉 머큐리라고 하죠. 즉 그리스 신화의 머큐리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여기 보이죠? 카드 케오스의 지팡이, 그리고 본인의 자화상, 이 실제 지도의 외곽에, 죄송합니다. 사실 이 지도를 여러 번 군데군데 넣어야 되는데, 이 각 지도에 바람의 방향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8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얼굴만 이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이제 푸또라고 하는데, 이 푸또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8명의 푸또 중에 공교롭게도 이 북동풍을 나타내는 이 푸또만은 수염을 가진 이제 늙은 남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바르바리 본인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오늘날의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야콥드 바르바리의 일생은 사실 여전히 사실 진행 중인 연구고, 사실 심심찮게 관련된 연구들이 오늘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개인의 어떤 특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이러한 카드케우스 지팡이에 달고 있는 이 메르크리우스의 모습 등이 이 제 지도의 제작자를 이제 일단 야콥 바르바리로 오늘날은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야콥 드 바르바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이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의 제작에서 어떤 굉장한 세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당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독일의 어떤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독일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의 그림으로 오늘날 추정되고 있는, 사실은 이 가장 이제 이 그림, 루카 파촐리의 그림 역시, 초상 역시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사실은 그림이지만, 뭐 저희 오늘은 이제 이 바르바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부분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토 혹은 이 베네토 지역의 출신이었던 이 야코포 바르바리가 1495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랬을 것으로 이제 오늘날에 추정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1521년에 당대 예술가들의 생애를 다루었던 이 마르크 안토니오 미키엘의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야코프 대 바르바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이 독일이나 부르고뉴와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야코포가 아니라 사실은 야코모자라서, 사실은 이런 이름들의 약간의 오류가 실은 이제 오늘날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제 관련된 정말 같은 사람인지를 조금 추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죠. 1494년 이 바르바리와 알브레히트 디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1494년경에 알브레히트 디러가 이제 이탈리아 이제 베네치아 여행을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이 지역에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이 야코프 대 바르바리가를 굉장히 상찬하고 있는, 이 지도 제작을 후원했던 안토니오 콜브에 대해서, 사실은 그가 이 야코프 대 바르바리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는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베네치아를 떠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내용은 그러니까 야코프 바르바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야코포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함에 따라서, 아, 이 시점에서 야코프 바르바리가 1495년 이 루카 파촐리의 그림을 그리고 1501년에 이제 독일로 가서 1501년경에 이 독일의 이 당대의 향대였던 이제 막시빌리안을 만나는 이제 이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통해서 야코프 바르바리가 이 지도의 제작을 하고, 그리고 독일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에서 이제 독일 학자들과 교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점들이 지도의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예.
실제 이 지도 제작을 의뢰했던 얀톤 콜브의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도의 제작자인 얀톤 콜브가 지도 제작 후 판매 사업을 위해서 이 당시 베네치아 원로원의 이 지도 제작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허가해 줄 것을, 이제 관세 면제를 허가해 줄 것을 의뢰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관세를 면제시켜 줄 것을 이제 정부에다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지도 제작자와 이 지도를 제작을 이제 의뢰한 사람과 지도의 제작자 사이의 관계를 보다 밝혀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이 지도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크기이고 이 세 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버전은 오늘날에 이제 각기 목판화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목판화를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유럽 각지의 이제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는데 실제 세 개의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당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1486년에 베네치아에 이제 벼락이 떨어져서 공교롭게도 이 산마르코의 종탑이 벼락을 맞게 되는데 그 벼락을 맞은 상황 시점에서 이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가벽을 세웠던 것이 1497년 지도에서는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은 1497년경 의뢰돼서 1500년경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지도의 산마르코의 종탑에서는 원래 혹시 다른 앞서 보신 부분 다른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산마르코의 종탑이 뾰족하고 위에 천사가 올려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1486년에 이제 벼락이 내린 뒤에 이 지점이 사실은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년에 첫 번째 완성본, 첫 번째 목판 완성본의 지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를 이제 다시 이제 찍어낸 1511년경 이 당시 이 산마르코 광장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던 이 베리니에에서 이 부분을 일종의 복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들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다시 찍어낸 지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지도 제작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그려져서 가필된 형태로 다시금 이제 제작된 형태이고요. 그런데 여기 1514년 10월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는데 이후에 제작된 또 다른 판본에서는 다시금 우리가 지도 제작 초기의 원본을 원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진짜 지도의 그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제작되었던 즉 실제 완성 복원된 형태로 복구되었던 이 산마르코의 모습을 원래 이렇게 다시 또 되돌리는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밑에 이 아래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이 야콥 산소비노에 의해서 오늘날 이제 베네치아 도서관 이 마르치아나 도서관이 건설되기 시작하고 이 종탑을 올라가는 이 앞에 종탑 앞에 로지아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변화는 이제 그대로 놔두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결국은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세 가지 버전이 오늘날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지도의 가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도를 좀 이렇게 세분화, 조금 이렇게 잘라서 과연 당대에 어떤 베네치아의 모습들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조금 가늠하려 합니다. 베네치아 이 지도의 첫 머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메르쿠리우스가 카드케우스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구름에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이 베네치아라는 이 지역과 1500년이라고 하는 이 제작년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뭐 메르쿠리우스의 햇살이 이제 이 지역의 베네치아라는 지역이 이제 비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는 상찬하는 용어들이 예, 주변에 표현되어 있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지역 일부들과 저 멀리는 베네치아로 도달하는 어떤 이 상거래 루트의 길에 해당하고 있는 지역까지 사실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이 지도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일단 베네치아 당대의 어떤 생활의 모습까지도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카나레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존재했던 이 텃밭의 존재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베네치아의 어떤 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당시에 베네치아가 주변의 작은 섬들에서의 활발한 생산활동이 있으며, 그 생산활동이 일단 1차적으로 베네치아에서 거래되는 품목이었음을 우리가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서 실제 이러한 그 군데군데 이제 본섬 안에도, 오늘날에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본섬 안에도 이러한 형태의 텃밭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텃밭에서 이 채소를 재배하고, 이 채소 재배가 베네치아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자료는 바로 이 당대의 베네치아에서 활용되었던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의 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그러한 배들의 이제 주요 사례로서 우리가 이제 일명 곤돌라라고 하는 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대의 곤돌라에 대한 어떤 법령들이, 실제 곤돌라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물자를 나르는 배와 사람을 나르는 배 크게 둘로 나뉜다면, 베네치아는 이 곤돌라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나르는 배에 속하는데, 당연히 이 소속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어떤 그 가정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곤돌라가 굉장히 화려하게 사실은 이제 표현됩니다. 근데 이러한 곤돌라에 대한 화려한 어떤 표현들이 실제로는 곤돌라를 곤돌라가 부의 과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1400년대 초반경부터 베네치아 정부에서 이 곤돌라의 아름답게 꾸, 마치 오늘날의 명차 사는 것과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데요. 이 곤돌라를 화려하게 꾸며서 부를 과시하는 이런 것들을 사치금지법에 일어나서 그냥 차단하는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형태의 이제 배들이 서서히 등장하는데, 바로 이 배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짐을 싣는 배로 이제 등장했던 스퀘로라는 배입니다. 이제 이 배가 이제 실제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제작되고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베네치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산 활동으로 당대 기록에 등장하는 이 양목, 양털 천의 이제 가공을 우리가 산타크로체 구역에 있는 이 양목 공장에서 이제 양모를 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아서 말려서 이제 양모를 이렇게 쫙쫙 펴주는, 이제 구부란 네터를 이렇게 펴주는 일련의 화학적 작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축용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업적으로만 우리가 알려져 있던 베네치아가 사실은 굉장히 활발한 생산 활동의 기지였음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는 사실 베네치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베네치아라는 이 도시의 유명세가 워낙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여행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좀 대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이 이제 그러한 판매를 위해서 베네치아의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곳이죠. 예. 당대의 이 지역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기록되어 있는 것들, 표현들을 통해서 여기 제가 아래 이제 기록을 옮겨봤습니다. 이제 구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위치를 보고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더해서 그 안에 이제 내용들까지 굉장히 세분화되어 이제 지도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마르코의 경우 오늘날의 조감돼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이 종탑의 벼락 맞은 부분이 복원되지 않은데 나타나 있고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이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일련의 가게들이 있었고, 사실 오늘날에는 베네치아 상거래 중심이 이 안에 있는 이제 리알토로 한번 옮겨가게 됐는데요. 리알토로 옮겨가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산마르코가 사실 오늘날에 이제 관광객들이 기차로 내려서 산마르코를 걸어서 오게 되지만 당대에는 산마르코가 사실은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물자들이 먼저 내려오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거래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공화국의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에서 물자 거래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 여기서 굉장히 어떤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공화국 정부에서 이런 물자 거래를 리알토로 전부 이관시키는데요. 그 이관되기 이전에 건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산마르코가 정치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상업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 지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대의 이 도제 궁전과 모습들이 거의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처럼 사실은 오늘날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레리아 산소비아나의 건설 이전인데 이제 산소비뇨에서 건설됐다. 이게 지금 1551년, 1520년경부터 건설되었기 때문에 실제 1500년대 초반의 지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중간중간의 어떤 베네차를 표현한 그림들에서는 이와 같은 이 산소비뇨의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것은 리알토인데요. 오늘날에 1582년에 일종의 설계 공모가 있었고 이 알산드로 폰테이에서 이제 하나의 아치로 사실 이 다리 설계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배가 오고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아치로 이 대운하를 건널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과 그 위에도 상점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설계 공모상의 이 주제의 공모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렌체의 돔을 설계했던 브루넬레스키 같은 사람조차 그러한 부분에 실패해서 돔 세 개로, 그러니까 아치 세 개로 지나가는 다리를 이제 계획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의 설계안이 채택되어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이 석조다리로 건설된 리알토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리알토 역시 나무다리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재도 꽤 잦았고 그러한 나무다리가 어떠한 형태로 건설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러한 지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가 지나가면 일본 다리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도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베네차 이 리알토 주변에 있었던 당대 독일 상관의 모습들도 표현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전과 1966년에 새로 건물을 짓고 오늘날 남아 있는 그 독일 상관은 새 건물인데 바로 그 새 건물의 모습은 이제 뒤에 우리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대의 건물들을 굉장히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이 기차역에서 하나리조 지역으로 지나가는 바로 이 다리인데요. 굴리의 다리라는 이름의 다리입니다. 굴리에는 바로 이 다리 위에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장식을 의미하고 여기서 굴리의 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베네치아에서 이러한 형태의 장식된 다리가 사실 이 다리 딱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 원래의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베네치아에서 이 조선소이자 동시에 변기창고의 변기고의 역할을 했던 이 아르세날레의 모습입니다. 이 전체 지도에서 이제 등 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베네치아에 있어서는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기관 산업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묘사가 당대에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측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세날레에서 기록으로만 언급되던 움직이는 다리, 즉 필요한 경우에 이제 다리를 들어서 입구를 여는 이런 형태의 다리가 실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이 지도가 활용되고 있죠. 다양한 형태의 배들 역시 이 기록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500년경에 이제 드디어 대서양과 지중해 교역이 이제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대서양의 배들이 이 베네치아에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례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 곤돌라와 그리고 오늘날의 베네치아 전통으로 남아있는 이 배 경주, 이 레가타의 전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가타 연습을 위해서 당대에도 이렇게 훈련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날에 남아 있는 이 사례인데요. 이 오늘날에 이제 베네치아 국립 문서보관소와 이 산타마리아 글로리아 프라리 교회인데 이 사실 약간 각도상으로 제가 맞는 각도를 찾지 못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다리마저도 오늘날의 모습 그대로 사실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지도의 가치가 이제 오늘날에도 1700년대 시작된 지도보다도 이 지도의 정교함을 더 상찬하는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대 존재했던 이 게토의 이 모습입니다. 유대인 구역이죠. 네. 실제 이 지도의 하나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이 지도 외곽입니다. 실제 이 전체 지도에서 바로 요 아이고 요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즉 도시 내부뿐만이 아니라 도시 외곽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즉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지도들이 그냥 외곽의 배경은 그냥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베네치아 지도에서는 이 베네치아로 연결되는 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실제 실측 사진입니다. 즉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곡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고 있음을, 즉 오늘날의 인스부르크와 이 독일 남부 바이에른으로 연결되는 이 상업 루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그들의 판매 대상이 사실은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에게 이 길을 거쳐서 이곳에 오고 너희들이 이곳에 오면 이런 지점들을 볼 수 있어라고 이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것을 통해 어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 지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 주변에 이 무라노 섬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섬 주변에 브라노와 토르첼로, 마조르보와 같은 일련의 작은 섬들도 마찬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실은 연구를 좀 준비하면서 이 기존의 지도들이 좀 주목하지 않았던 외곽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더 진행하고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이제 발표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선 조금 미흡하게 된 점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면, 이후에 이제 완성된 글에서 이제 그 지점을 좀 보다 보강해서 좋은 글로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